오늘 뉴시스 2024년도 5월 31일자 기사인데요. 강릉 나주 함안 해남 일대 국가유산 정비 사업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하반기로부터 강릉 나주 함안 해남 일대 국가유산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사 문화권 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중심의 보존 관리를 넘어 지역 국가유산과 그 주변 인문 자연 환경이 간직한 고유한 특성을 역사 문화 특화 경관으로 조성해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역사 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 무형 유산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켜온 권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가유산의 보호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 문제로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개발이 상호 대립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온 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물로서 지역발전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국가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림 밑으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참 애먹죠. 참 나주 보감리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는 마한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약 67만 4,080제곱미터 정비구역에 이루어지고 이 지역의 나주 보감리 고분군 역사문화권의 역사성과 상징성 강화를 목표로 정촌 고분 및 자매산성 정비사업 양동마을 정비사업 역사문화유산관 탐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해남 음호리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마한 및 선사시대의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88만 7,155제곱미터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세계유산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약 167만 8,368m 지역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북측 자락 회복 사업 아라가야 왕도 탐방로 조성, 주민도 주도 고분군 생활문화공간 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국가유산청이 강릉 나주 함안 해남 일대 국가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요 근래 시간을 내서 귀촌 후 10년 만에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우리 선조들의 항일지역이 잘 꾸며지고 보존되어 있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은 기록들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속한 지역이 많고 국가에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강릉 나주 함안 해남 일대 국가유산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데에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